가정문화원지사장 두상달입니다. 저는 실성산업주식회사와 DK주식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이면서 국가주창기도의 CBMC들을 비롯한 여러 선교단체와 또 가정문화원을 세워가지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우리 부부가 같이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국내 1호 부부 강사로 방송 활동뿐만 아니라 상담과 강의를 통해서 이 나라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기여해 왔습니다. 아니 그 기업을 경영하기도 쉽지 않으신데 어떻게 이 가정문화회관을 설립을 하시게 된 거예요? 기업을 하고 여러 선교단체를 쭉 섬겨왔어요. 네. 그런데 그내 친구가 나를 강사를 만들기 위해서 네. 우리 부부를 초청했어요. 네. 그런데 내 아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가 봐요. 나는 전혀 상처가 없었고, 나는 행복했는데 내 아내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네. 그걸 참석하자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안 간다 그랬죠. 왜? 그건 문제 있는 사람이라 가서 교육받는데 왜 내가 뭐하러 그렇죠. 가냐? 네. 나는 멋진 남편,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빠라고 자부심을 살았거든요. 근데 아내가 하도 꼬셔서 그 꼬드김에 끌려갖고 갔어요. 첫날 강의가 이제 듣는데 강의가 끝날 때쯤 하는데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그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서 막 복받쳐 서림이 오르는 막 울어대는데 네. 그 몇십 명이 청강설이 점 있는데 하도 우니까 내가 민망해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 생각할 때저 남편이 얼마나 아내한테 잘못했으면 저렇게 울까 하고 내가 몸둘 바를 몰랐다고요. 그런데 둘이 이제 토크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대화 네. 시간이.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와서 이 얘기를 나누는데 아내가 뭔막 자기가 복받쳤던 것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나는 기억도 나지 않고 전 생각도 나지 않는데 내가 던졌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아내한테 큰 상처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하,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걸 알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 자만하고 살았던 것이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렇죠. 문제를 모르니까 한평생을 갈등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환자도 의사한테 가면은 진단을 받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은 전문가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네.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우리 삶의 전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된 거죠. 우리 아내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울었을 때 되게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당황스러워라 민망해서 사람들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까지는 나는 그냥 뭐야 정말 부정함이 없는 남편이다. 그렇죠. 뭐돈 벌어오지 뭐가 불만이야. 네. 뭐가 불만이 이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착각했던 거야. 이 착각이 무참하게 내가 깨진 거예요. 그날 완전히. 우리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서울 직활시요, 직활시요. 서울특별시입니다. 아, 잘하네. 서울은 직할시도 직할시도. 근데 대부분 이거 질문하면 직할시, 직할시 그래요. 또 내가 질문하거든요. 올챙이가 따뜻한 물에 알을 낳을까요? 찬물에 알을 낳을까요? 그건 찬물 그래요. 올챙이는 알을 안 낳아요. 우리가 착각 속에 살수 있어요. 또 내가 또 이런 질문해요. 이거 편지 보세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태양은 동쪽에서 뜨죠. 근데 실제는 동쪽에서 뜨는 것이 아니고 태양은 가만히 있고 그렇죠. 지구가 도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날 내가 이 착각에서 무참히 깨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그 후에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바뀌는 전제가 되었고 그것을 기화로 해갖고 어디서 한번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라 해서 강의를 했더니 그게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204호나 205호나 사는 것이랑 똑같아. 네. 내가 사는 모습을 그대로 얘기했더니 청중들한테 공감이 된 거야. 그것이 카타르시스가 되고 네. 치유가 되는 것이야.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근데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화를 낼것 같거든요. 너는 그렇게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나한테 망신을 주느냐. 이게 화를 내고 오히려 그게 또 갈등의 또 씨앗이 돼가지고 오히려 갈등이 더 심화되고 안 좋아질 수도 있었을 아니, 텐데. 그때까지는 내 아내가, 내가 아내한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모르니까, 아, 이건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낀 거죠. 느끼고 내가 반성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럼 가장 먼저 어떤 걸 노력하셔서 그걸 딱 이제 알게 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흔히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네. 어? 여자가 왜 이렇게 그러냐 했다는 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엄청난 상처가 된 거예요. 그 말들이. 네. 어? 네. 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절대 여자란 말 안 해요. 그리고 그 우리가 흔히 집사람, 안사람 뭐 이렇게 쓰잖아요. 네. 이것도 참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내가 그때 집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내라고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가 이제 아내를 불말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헬로야 그러기도 했고 네. 여봐 뭐 이렇게 하고 애들 이름도 부르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런데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내 아내라고 그래요. 오. 근데 우리들 흔히들 보면은 집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집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 또 우리 아내 그래요. 우리 네. 아내. 네. 어? 우리 집사람. 이게 뭐예요? 그럼 공동으로 아내를 쓰는 거예요? 아니잖아. 내 아내라는 것이 이 말 용어를 바꾸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네. 이 책을 보내시는 분들 네. 꼭 내 아내라고 하기 바랍니다. 집사람 하면 뭔가 귀신 같아요, 이게요. 그러면 바깥 사람이요? 뭐 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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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 아내란 말이 가장 좋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번 책은 그 이제 수없이 많이 거의 수천회죠? 수천회 동안 상담도 하시고 강연도 하셨던 거를 다 이제 압축해가지고 책으로 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에는 네. 그 삶의 경륜에서 실제로 우러나온 얘기들을 쓴 거예요. 실전에서 우러나온 것들. 뭐, 싸우면서 부딪힌 인들, 우리가 이게 내 인생에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 갈등했던 거, 부부가 겪었던 거, 그런 걸 하니까 네.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있고 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와 보셨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람 모습이 다 똑같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가정 얘기를 그대로 해줬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삶의 경륜에서 우러나온 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공감이 되고 그것이 자기를 다 되돌아볼 수 있는 느낌이 그런 반성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책에 나온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이제 저같이 이제 좀 젊은 세대, 그러니까 뭐 30대, 20대, 40대 이런 세대들은 이제 좋은 집, 더 높은 연봉, 이른바 출세 내지 성공을 위해서 막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작가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이미 성공을 많이 하셨고 아까 보니까 수행비서도 같이 오시고 이제 기업의 대표이사이시도 하잖아요. 작가님께서 젊었을 때 굉장히 열심히 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인생 후반전에 좀 들어서니까 좀 보이는 것들이 좀 달리 보이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전반전에는 네. 열심히 살아야 해요. 그리고 역사는 도전과 응제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네. 열정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 설정을, 그러니까 인생은 목표 설정을 잘해야 해요. 방향 설정을 잘하고 기준을 잘 설정하고 거기에 열성을 쏟고 집념을 가지고 덤비면 못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인생을 일찍 포기를 해요. 나는 안 돼 하고 그냥 편의력에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출세가 인생의 실패라는 거죠. 일찍 너무나 출세해버리면 인생을 망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떤 고난이 왔다? 아, 이것은 내 인생에 더 풍족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좋은 영향분이다 생각하고 겸손하고 그것이 자원이 되어갖고 큰 축복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질병을 알았다? 이것은 내가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겸손. 그래갖고 평생을 더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수입의 다과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들어오는 프로세스 과정이 중요해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네. 한 달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0만 원씩을 벌었어요. 네. 그 10만 원이면은 내가 대학원 졸업하고 첫 달에 취직이 얼마에 8천 원이야. 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10몇 배를 더 버는 거예요. 10배를 더 벌으셨네. 근데 내가 8천 원짜리를 취직을 해야 내가 범민을 했어요. 범민을 하는데 어떤 결정이냐. 아, 젊어서 듣는 수입의 크고 많고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수입이 들어오는 과정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내가 8천 원짜리 취직을 했어요. 네. 그 취직을 함으로써 사회를 알고 조직을 알고 인간관계를 배우고 자금의 흐름도 배우고 이런 걸 배우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8천 원짜리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떤 목표와 기준을 올바로 세우고 방향을 올바로 세운 다음에 뜻을 세우고 집념을 가지고 달려가면 뭔 일을 것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된 세상이에요. 나 때는 정말 배고픈 본성에 살았어요. 빵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빵이 해결된 시대야. 그러니까 이제는 빵이 아니고 그 이상의 추구하잖아요. 네. 자기 완성, 자기 실현, 네. 자기 욕구를 할 수 있고 어떤 욕망을 할 수 있는 것이 처할 수 있잖아요. 네. 성취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설정을 하고 집념을 가지고 하면 못 이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기도하시면은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루시는 대신에 전반전에는 역시 성취, 성공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네, 자녀도 길러야 하잖아요. 그렇지? 네. 또 결혼도 해야 하잖아. 네. 또 승진도 해야 하잖아. 네. 집도 마련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성취와 성공과 축성이 중요해요. 그러나 후반전에는 이제 자녀도 길러면 다 떠나요. 두 부부만 남게 돼. 네. 그때는 뭐예요? 그때도 계속 돈을 벌고 막 집을 늘려갈 거냐? 이건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때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삶의 질, 삶의 행복, 기쁨, 보람, 가치, 의미, 즐거움, 그리고 남한테 얻을 만큼 유익을 끼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전과 후반전은 달라져야지. 그래서 전반전에 뜻을 세우시고 도전하십시오.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못 이길 것이 없습니다. 위대한 꿈을 꾸시고 위대한 비전을 실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가님, 제가 잠깐 책도 읽고 뭐 인터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느껴지는 게 진짜 그 어느 젊은 사람, 요즘 뭐 M4세대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젊은 이들보다도 더 가슴 속에 큰 열정이 있으시고 여전히 도전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네. 시골서 네. 5남매 막내로 태어났어요. 네. 정말 찌든 가난 속에서 살았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소득이 100불도 안 돼요. 네. 세계에서 가장 가난, 정말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 가난 속에 사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막내로 태어났는데 네. 상달아, 집을 떠나라. 돌아가시면서 내 손을 잡고 유언을 하셨어요. 집에 있으면 너 천덕꾸리게 된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쌀 한 가마니 값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종로 5가에서 좌파를 깔고 네. 내가 껌, 엿, 뭐 담배 이런 걸 놓고 팔았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네. 대학을 들어간 전부터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거 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시공창에 이렇게 누가 나를 처박는다 하더라도 나는 털털 털면서 웃으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이 가난 속에서 나를 키웠지만은 나에게는 삶의 의지 강인한 어떤 것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길을 꺾지 않고 항상 나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 갖고 와서 어렵게 인생을 시작했는데 그 고통이 내 인생의 큰 자원이 된 거예요. 삶을 그냥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항상 뭔가 연구하고 뭔가 시도하고 했던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정말 큰 비전을 세우고 꿈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아, 그럼 그 이제 월급 8천 원 받으시면서 직장 다니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지금은 한 기업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7, 8년을 했어요. 직업을 네. 하면서 이제 배웠죠, 많이. 조직도 배우고, 뭐, 이제 뭐, 영업도 해보고, 무역도 좀 하고, 계획도 해보니까 그 전체를 일부 다 배웠죠. 배워갖고, 이제 제가 무역회사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과장이고 고속 승진하고 막 그랬죠. 네. 수입이 괜찮아요. 네.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나는 기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한 거예요. 실은 내가 고려대학교 경제과를 들어가는 것이 네. 너무나 가난하니까 돈을 벌어보겠다고 해서 경제과를 들어간 거예요. 아, 네.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네. 경제과는 돈 버는 과가 아니고 네. 정책을 다루는 과야. 경제과를 가려면 상과나 경영학과를 갔어야 하는데 그래도 경제과를 나온 것이 내가 이 기업을 하는데
판단을 내리고 뭘 할 때 큰 도움이 됐죠.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인문학적인 그런 그 기본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네. 네. 그래서 정말 젊었을 때의 고생은 그 중년 이후에 성공의 하나의 큰 밑거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책에서 50대를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인생의 후반장이 결정된다고 하셨어요. 50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 로마 시대의 평균 수명이 30세가 안 돼요. 사람들의 평균 네. 수명이. 그러니까 옛날에 역대 임금들도 평균 수명이 50이 안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바로 70년 전까지만 해도 50세 되면 다 죽어요. 네. 인생의 끝자락이야. 죽어. 그러니까 은퇴도 없고 후반전도 없는 거예요. 1로차 숨 놓는다. 그게 옛날이에요.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예요. 네. 100세 시대가 누구나 살고 싶지 않더라도 100세 살아야 하고 맞아요. 90세, 100세 살아야 하고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살아가요. 네. 아니면 지금 150세까지 오고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지금 누구나 90세, 100세를 하니까 지금은 이제 50세는 인생의 하프타임이야. 이 하프타임, 축구 경기도 하프타임에 전반전에 어떻게 우리가 했나를 되돌아보면서 후반전의 전략을 세우고 현수 기용이라든지 전략을 바꿔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을 되돌아보면서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고 되돌아보는 시기야. 네. 이 50대를 잘 보내야지. 이 50대 실패를 하면은 후반전에 가서 회복이 어려워져요. 이 50대 중반전에 잘 하는 것이 후반전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0대를 잘 관리하라. 그럼에 따라서 후반전의 행불행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보통 40대 중반부터 명예퇴직이든 이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40대 후반에 혹은 50대 초중반의 사람들이 어떤 걸 좀 해보면 좋을까요? 결국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여가 가거든요. 내가 기업을 해보니까 네. 리스크의 결과가 있어요. 네. 리스크를 택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때로는 판단 한번 잘못 내려갖고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고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항상 리스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탓을 하지 말고 벌써 이렇게 중년이 되기 시작하면은 신체적으로도 벌써 옛날 같지 않아요. 네. 기력도 그렇지 모든 것이 그러니까 좌절력이시에요. 그러니까 나이 탓하지 마시고 40대, 50대부터도 도전을 해야 해요. 도전을 하고 준비를 해요. 성공은 뭐냐? 준비가 기회를 만나게 되면 성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꿈을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어떤 기회들이 다 와요. 기회들을 오는데 이걸 그냥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회 왔을 때 잡는 것은 뭐야? 준비된 사람들에게 기회가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겠다는 이게 이 직장에 있더라도 이 직장이 전체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언젠가 이 직장이라는 것은 유한적인 거야. 삶의 수단을 제공하는 거야. 그러나 이것은 유한적이지만은 직장에서 은퇴했다고 인생의 은퇴는 아니잖아요. 네.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나이와 타들지 말고 뭔가 후반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후반전에는 어떤 수입의 그 다가보다도 네. 또 어떤 그 많이 받느냐 그런 것보다도 그런 걸 떠나서도 네. 생활이 안정, 예를 들어 돈 걱정이 크게 안 할 정도가 된다면은 그냥 봉사도 하고 보람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면은 담은 50만 원을 벌더라도 그것이 요새 이자가 낮기 때문에요. 그러면 1억 자산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00만 원 벌으면은 2억 자산이 있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수입의 다가를 따지지 말고 뭔가 내가 활동을 하고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쉬지 말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40대, 50대, 60대가 됐는데도 그냥 무의도식한다? 30대 청년이 무의도식한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록 나이가 50, 60이 되더라도 네. 뭔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은퇴나 중년은 이제 또 다른 축복이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것은 네. 어떤 규칙이 있고 규율이 있고 조직이에요. 조직에 갇히고 틀에 갇혀서 내가 살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 직장 유지라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 있고 또 내 재능과 내 전공과 전혀 맞지 않더라도 이걸 열심히 해요. 그러나
정말 내 가슴 뛰고 내 재능,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직장을 떠나갖고 내가 자유한 몸이 됐을 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이라는 것은 삶의 수단을 제공하고 허구의 나의 삶을 산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생이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말 이제 은퇴한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정말 가슴 설레는 일, 행복한 일, 정말 오늘 해다 그만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일들을 신바람 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진정한 인생은 내 성취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지금부터인 거예요. 때문에 은퇴가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축복. 그러니까 안전 벤트를 풀고 느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 벤트를 다시 죄어매고 다시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축복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이제 70, 80대에는 밥 해주는 동반자가 살아있다면 성공한 거다. 이건 왜 그런가요? 요새 이제 장수 시대가 되면서 이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요. 다 연세병이 들어요. 허리는 굽죠. 또 허리가 아프죠. 어깨 아프죠. 뭐 팔, 뭐 무릎이 아프죠. 다들 연세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60대 이상이 되면은 치매들이 와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보면 치매가 20%가 와요. 80대 이상은 40%가 치매야. 그러니까 60대, 70대가 됐는데도 건강하다. 그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 3대 재난이란 말이 있어요. 청년, 출세, 중년, 상처, 노년, 빈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중년에 상처를 한다든지 노년에 또 가난한 것은 노년이 너무 초라한 거야. 그러니까 돈도 있어야 해요. 배우자도 있어야 해요. 그런데 노년에 건강하다? 그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지? 내 아내가 오늘 아침에 다림질을 하면서 나를 쳐다보면 갑자기 여보, 당신은 성공한 남자야? 그래요. 왜? 그랬더니 60, 70대에 아내가 밥을 해주는 밥을 먹고 있으면 성공한 남자래. 그것도 본체가 해면 더 그렇대. 거기다 더 나는 다림질까지 해주잖아. 그래서 하하 웃고 말았어요. 예? 그런데 되게 나이가 벌써 70, 80대 되면 다 이게 무릎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이 와요. 근데 부부가 건강해갖고 같이 밥을 해가지고 먹을 수 있다. 거기에 농담이지만은 본체가 밥을 해준다? 그건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목에 70, 80대 본체가 밥을 주는 남자는 성공한 남자야 쓴 거예요. 그 작가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 돈도 많으신 것 같고 건강도 하시잖아요. 아내분도 계시고 이 셋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후반전에 뭐가 필요하죠? 인생의 마지막 전에 무엇이 필요하죠? 이렇게 강의할 때 물어봐요. 그럼 하나같이 첫 번째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돈이에요. 돈, 그죠. 두 번째, 건강이에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친구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딸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강아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뭐, 농담으로 그래요. 여자들은, 뭐, 돈도, 건강도, 딸도, 강아지도, 뭐, 다 얘기해. 근데 남편이 안 들어가. 근데 남편들은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가 아내, 안사람, 와이프, 뭐, 집사람, 다섯 가지가 다 아내라는 게 농담이 있는데, 남편들한테는 아내가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건강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되게 노후 보장들이 다 됐을 거예요. 돈도 필요해요. 그런데 건강, 돈 다 필요하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국가에서 무상 복지를 해주고 공돈을 쓴다 할지라도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하위 복지 시스템. 갑자기 풍이 왔다? 누가 마지막까지 오줌 대변 다 보아주면서 수발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죠. 배우자잖아요. 배우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무상 복지하고 무상 치료 해주는 거 봐도 가장 훌륭한 복지 시스템은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것이 축복이야. 거기다가 아내가 밥까지 해준다.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돈,
건강, 아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아내이다. 아내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내 있는 사람이 평균 수명도 길어집니다. 아, 근데 이제 계속 잘 살면 좋은데 이제 자녀들이 출가하고 남편이 이제 퇴직해서 이제 집에 있으면은 요즘에 이제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시집가면 그 집 뭐가 된다고 했냐? 귀신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살았어요. 갈등이 있고 더 이상 막 살 수 없어도 그냥 참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문화가 바뀌었어요. 맞아. 참고 살지 않아. 안 참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전부 남자들이 되게 이혼했고 잘못된 문화가 되어가지고 뭐 첩이라고 해서 세컨드도 두고 뭐 서드까지 주고 이렇게 하는 문화에서 근데 지금 요새는 그게 안 돼요. 요새는 이혼을 누가 신청하느냐. 내 아내가 가정법원에 가사 조정위원을 오래 했는데 요새는 95% 이상이 아내 쪽에서 이혼을 제기해요. 아내 쪽에서 참고 살고 오다가 은퇴하자마자 그래서 은퇴 이혼이란 말도 일본에 나와요. 은퇴하자마자 이혼을 제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늙어서나마 사람답게 살겠다는 것이 요새 여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요새 남자들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21세기 한 단어를 골라라면은 변화예요. 이 변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해요. 문화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이혼을 하게 되면은 여자들은 관계를 잘 맞게 되기 때문에 딸 집, 아들 집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늙으면은 용도가 100이 돼요.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버리면은 남자들은 혼자 밥을 먹지. 그러니까 영양을 제대로 못 섭취하죠. 고독하지. 그래서 수명이 3년 내지 6, 7년이 짧아지는 걸로 나와 있어요. 남편 여러분, 목숨이 아깝거든? 오늘부터 아내한테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남성들의 내가 공동의 적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남편 여러분, 오늘부터 주제를 파악하시고 생명이 아깝거든? 아내한테 충성을 다하십시오. 근데 이제 남편, 남자분들도 이제 직장에서 딱 이제 퇴직, 뭐 그 희망적이든 뭐 비자발적이든 퇴직하고 나면은 그 심리적 충격이 크잖아요. 이때 어떤 좀 심리들을 느끼게 되나요? 되게 이제 뭐 요새는 이제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같이 이런 사람들 많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남자들은 목표 지향적이고 일 지향적인 쪽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압축 경제는 아내들의 고독을 먹고 자랐다고도 그래요. 가정을 뒤로 젖히고 일 위주로 살고 직장 위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돈만 벌어오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득순이 올라가지고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옛날에는 일만 챙기면 됐어요. 사냥 기능만 잘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요. 가정도 챙기고 일도 챙겨요. 그러니까 그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는 전반전에 우리가 사냥 기능과 생식 기능이 있어요. 근데 후반전이 되면 사냥과 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역할이 뭐야? 이제는 롤이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내 중심으로 내 삶이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그 인생의 모든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아내 1순위로 놓고 무슨 인생 계획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후반전에는 이런 그 변화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남자들은 그 직장 중심, 일 중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은퇴하게 되어보면 일이 전부였는데 일을 놓아버렸어요. 삶 전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일을 놓으니까 찾아오는 공허감, 박탈감이 와요. 또 그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로부터 연락도 드물어져요. 그래서 외로움, 고독이 와요. 그래서 우울증이 하나같이 와요. 허전함, 이런 것들, 고립감. 그러니까 일종의 은퇴 크레파스라고 할까 이런 위험한 시기야. 그래서 일로차 숨 먹는단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은퇴 직장 준비 없이 은퇴한 사람들이 1년 내에 확상 늙어요. 또 1, 2년 내에 죽는 경우도 있어요. 충격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은퇴를 미리 준비를 해야 해요. 그 이 심리를, 그 뭐야, 이런 위기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은퇴하고 바로 뭔가 역할이 있어야지 딱 놓아버려가지고 그 충격을 잘 극복해야죠. 남편이 이제 그런 충격 때문에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 있으니까
이제 아내도 스트레스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간 이제 남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네. 훌륭한 남편상 이상적인 상이 뭐냐 네.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네. 어떤 남편일 것 같아요? 스마트한 남편, 부드러운 남편, 돈 잘 벌어오는 남편, 아니면 예쁘다고 잘해주는 남편? 아니에요. 뭐가 되느냐? 좀 네. 웃기는 얘기죠. 네. 집 비워주는 남편이에요. 훌륭한 남편. 집이 없는 남편이죠. 네. 갈등하는 부부들 얘기하겠죠. 농담이죠. 역설인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이제 방송할 때 네. 이상적인 남편상을 이렇게 방송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 막 배우들도 나오고 그랬어, 막 해고 그랬어요. 네. 막 훌륭한 뭐 전명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나중에 결론은 뭐냐. 네. 송혜 씨가 나왔어요. 돌아가셨지만. 네. 왜? 90세 넘어서도 돈 벌어오는 거예요. 네. 또 지방마다 가면은 특산품을 주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또 가지고 오니까 아내로서는 네. 좋죠. 그쵸, 예. 거기다가 일주일에 3, 4일은 비워. 지방에 가서 저 출장 가서 녹화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최고 남편까지 뭐라 거야. 남편 여러분, 이 말에서 메시지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늙어서까지 돈 벌어오지, 팔도 특산물 모아오지, 네. 일주일에 3, 4일 비워주지,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오면은 아내 일에 간섭을 하게 돼요. 절대 은퇴하고 나와서 아내 간섭하거나 잔소리하면 안 돼. 그리고 아내 일에 공감을 해주고, 아내가 어려웠던 거, 수고, 그간에 수고한 것을 인정해주고, 네. 역할을 좀 바꿔요. 교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설거지한 거, 이게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집에서 하루에 몇 킬로를 걷는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설거지도 좀 더 하고, 청소도 좀 하고, 또 기회되면 설거지도 하고, 이런 것들 역할을 교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꿉놀이 하셔도, 그러니까 이런 역할 교대도 하고, 조금 소통을 하고, 그 대화를 방법이. 그래서 같이 둘만의 아름다운 경치를 가서 구경을 한다든지, 네. 또 여행을 가서 이렇게 하루 이틀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그 시간을 갖는 거, 보람있게, 이런 계획,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해요. 종전에 그냥 일로만 살던 그런 데서, 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성장만 갈 거냐. 아이가 계속 성장만 하면 이상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어느 단계에서 성숙을 가야 하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후반전에서는 성숙이 필요하고, 노숙, 성품, 인격, 행복,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은퇴 후에는 이제 갈등이 많이 커지긴 하지만, 책에 보니까 이제 또 과부 효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과부 효과는 뭔가요? 그, 부부가 살아있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서로 의지할 수 있고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죠. 노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 비행기로 가는 거냐? 고속도로 가는 거냐? 아니에요. 연인과 같이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야. 연인과 같이 오면 벌써 왔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불쌍하다는 것은 뭐냐? 쌍이 없은, 아니 불자, 쌍쌍사, 불쌍하다는 것은 혼자 있는 게 불쌍한 거예요. 우리 지금 피디님 불쌍한 거야. 아직 장가 안 갔으니까. 네. 어? 그러니까 불쌍을 보려면 빨리 장가를 가요. 네. 그러니까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축복인데, 배우자가 있음으로써 갈등을 받더라도, 뭐, 물론 부부 사이가 좋으면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비록 갈등이 있더라도 부부가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그런데 부부가 같이 살다가, 네. 한 사람이 사버려는 경우에 남은 쪽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과부 효과라고 해요. 와이도, 과부라는 네. 와이도 에펙트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배우자가 죽음으로써 스트레스 인하여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수명이 짧아지는 거. 그래서 여자들은 보통 한 43년 내에 40%, 남자들은 한 20%가 죽게 된다는 통계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나이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상실은 인생의 가장 큰 상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살아있다는 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네. 오늘부터 아내한테 사랑한다, 예쁘다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아니더라도 네. 아내한테 사랑한다, 예쁘다,
아내들은 이 말에 금줄인 동물이라고 그래요. 이 말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 내 신부는 아니더라도 아내한테 여보 예뻐 당신 최고야 이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 결혼을 이제 앞두고 고민을 해보면은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나 이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작가님께서는 이제 작가님이 살아오신 삶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봤을 때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게 결혼에 가장 좋은가요?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네. 그 결혼이라는 것은요 살아보면은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에요. 네. 응? 그러니까 물론 이상적이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내가 훌륭한 배우자가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해요. 배우직의 부부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보완을 하면서 네. 나갈 때 거기서 엄청난 시너지가 나와요. 말이 한 마리가 짐을 끌으면 보통 6톤 내지 7톤을 끌어요. 네. 근데 두 마리가 끌면 얼마를 끌 것 같아요? 산술적으로는 12톤, 네. 3톤 끌겠죠? 네. 그게 아니고 두 마리가 끌게 되면 23톤 내지 26톤을 끌게 돼요. 그것을 그걸 시너지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혼자 살 때보다 둘이 살게 되면 시너지가 나와. 돈도 혼자 살 때는 모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같이 살면 돈이 모아지고 또 부부라는 것은 가장 훌륭한 인간 학교예요. 부부가 같이 삶으로써 인간 훈련이 되는 거예요. 같이 싸우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고쳐가는 거예요. 혼자 살게 되면은 40, 50에 되면 약간 성격이 모나게 돼요. 그런데 그게 부부가 같이 살게 되면 부부 싸우면서 모나는 것이 다 이렇게 뭉그러들면서 인간관계에 훈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부가 가장 좋은 훈련학교야. 그러니까 막 훌륭한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지 말고 네. 그냥 적당한 사람 골라가지고 서로 보완하면서 고쳐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지 어디 이상적인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 만났다고 갈등이 없느냐? 갈등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데 갈등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갈등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혼자 살면 행복이 없어. 이게 아프리카 속담이야.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네. 둘이 같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요.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이 아내로서는 많은데 그래도 또 낳잖아. 왜? 길러보면 그 기쁨은 그 낳을 때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도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길러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 수 있고 결혼해서 산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 해요. 우리 피디님 빨리 결혼하세요. 네. 그 이제 그 처음에 그 인터뷰 초반부에 이제 아내분이 이제 그런 소통의 문제 이런 게 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소통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작가님께서는 이제 사모님과 아내분과 어떻게 이제 소통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대화하는데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같기 때문에 문제인데 네. 남자는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네. 머리에 언어를 해요. 근데 여자는 뭐냐? 가슴에 언어, 마음에 언어를 네.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생각하면은 어머니 생각할 때와 이게 느낌이 달라요. 근데 어머니 하면은 뭔가 가슴이 찡해요. 그렇죠? 왜? 아버지는 머리로 사랑하지만은 어머니는 가슴으로 삶 전체를 바쳐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 하면 벌써 가슴이 찡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대화를 할 때도 어머니와 남자는 이게 다른 거야. 감성이. 또 남자들은 목표지향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 대화를 할 때.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딱 끊고 결론부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가 결론이 뭐야 하면은 아니 끝까지 들으라고 한다고요. 무슨 결론낸 일이 있어요? 얘기한다고. 네. 그럼 나는 그래요. 왜 결론낸 얘기를 그러면 뭐라고 하냐고 하거든요. 남자는 결론이 중요하거든. 여자는 거예요. 말하는 그 자체, 그 과정을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남자는 축소 결론을 얘기해. 네. 그냥 결론. 네. 오늘 우리 대화가 어땠어? 아, 좋았어. 네. 남자는 그렇게 얘기해. 맞아. 그러면 여자는 뭐야? 아, 오늘 그냥 이 녹화를 하는데, 아, 옆집
누구를 만나갖고 아이가 뭐 넘어져갖고 뭐 팔이 풀려갖고 깁스를 했고 여기 녹화장까지 오는 것만 얘기를 해도 날 세워요. 네. 총 천연색으로 하루 일을 다 해. 네. 과정을 이게. 네. 그러니까 한마디를 만마디로 드리는 게 여자야. 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남자들은 문제 해결법으로 얘기하는데 네. 여자들은 감정 공유법으로 얘기해. 그걸 이 차이를 이해해요. 문제 해결이 뭐냐? 네. 그러니까 아내가 뭔 얘기하면 딱 끝까지 듣지 않고 결론부터 딱 얘기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야. 그리고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요. 네. 아내가 오는 건 그것이 아니야. 정답을 오는 것이 아니야. 자기 말에 맞장구 쳐지고 공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정서적,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할 때는 무조건 그냥 나 머리 아파 그러면은 남자들이 약 먹어. 이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머리가 아프겠구나. 많이 아프겠구나. 아이들 때문에 힘드는 모양이구나. 힘들지. 아프지. 그렇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아내는 낫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은 정답을 얘기하니까 문제야. 그러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고 무조건 맞장구 쳐주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차이를, 대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네.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부가 싸우느냐. 사랑하면서도 사랑의 방법을 몰라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야? 눈물의 씨앗이에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고 피눈물의 씨앗이야.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네. 사랑하는 배우자 때문에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사랑이라는 뭐냐, 진짜. 사랑은 내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네. 중심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야. 그런데 내 중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네. 사랑이 아니고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갈등을 한 거야. 자녀들한테 나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자녀가 생각할 때는 간섭이고 잔소리야. 그쵸, 그쵸. 근데 자녀가 원하는 것은 격려하고 칭찬을 듣고 그러는데 부모는 간섭이고 잔소리거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뭐냐? 상대방 중심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 실패하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대화도 이 차이를 알고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돼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고 대화 경색증이 걸렸다고 해요. 사랑의 착도 바로미터는 뭐냐? 대화 소통을 얼마만큼 할 수 있냐? 이것이 하나의 바로미터야. 근데 이제 그걸 알아도 막상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생은 훈련이에요. 네. 대화도 훈련이고 행복도 훈련이고 인생은 훈련이야. 그러니까 부부가 살아가면서 계속 훈련하는 거야. 네. 이때 싸웠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네. 이렇게부터 성장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도 훈련이고 네. 인생 살아가는 것도 훈련이다. 모든 것을 배우는 거야. 반면교사라 우리가. 그렇죠? 그 작가님 이제 인생 후반전 20개 수칙을 같이 이제 아내분과 같이 지키고 있다고 몇 가지 좀 소개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장수 시대가 되고 보니까 네네. 장수도 준비를 해요. 장수 면회증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 장수 준비도 네. 빠를수록 좋아요. 은퇴 준비도 빠를수록 좋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새 이 꼰대란 말이 있어요. 맞아요. 꼰대가 영어로도 꼰대가 나와요. 네. 예?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그 옹고집 같은 거 아집 이렇게 붙이는데 그러지 않으려면은 갈 자리 안 갈 자리를 구분해요. 나이 들어가지고 낄 자리 안 갈 자리 구분부두고 모든 걸 참여하고 간섭하고 또 자야고 잔하면은 네. 완전히 천덕거리가 돼요. 그래서 낄끼 빠빠. 네, 네, 맞죠? 맞아요. 네. 낄 자리 끼고 네. 빠질 자리 빠져요. 네. 그리고 어느 자리에 가든지 내가 말을 독차지하고 아는 것이 많으니까 말이 길어져요. 말은 짧게 하고 지갑은 열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짧게 하고 경청을 남의 말을 많이 듣고 꼭 필요한 말만 줄여가지고 짧게 얘기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나이 탓하지 말고 네. 도전했어요.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거든요. 지금은 장수시대이기 때문에 이 30년, 40년, 50년을 그냥 무의도식한다는 것은 네. 30대 청년이 무의도식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후반전에서 뭔가 역할, 기능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일을 놓지 마시고 어떤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수입의 다가를 따지지 말고 후반전의 기능. 거기다 사명까지 해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면 더
축복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역할 수명, 자연 수명보다도 역할 수명, 행복 수명, 그런 건강 수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고, 네. 그 다음에 역할을 분담, 부부가 역할을 분담해요. 설거지도 하고, 일본에 이런 책이 있어요. 할아버지 방에서 부엌이 보인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거지 같은 거 같이 하고, 식사 요리도 같이 하라는 거죠. 나이가 들으면은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같이 소꿉놀이 하지, 하듯 서로 분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 왜? 아내가 그동안 평생 동안 밥을 했는데, 네. 늙으면 똑같이 힘들어요, 아내도.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아내가 더 빨리 병이 와요. 수명은 아내가 더 길어지는데, 네. 육신적인 그 질병들은 아내가 더 골골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의 그 도움이 필요하니까 가사를 분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해요. 젊어서는 네. 성취와 채우는 것이 미덕일 수 있어요. 사유가 미덕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 들어갖고는 비우는 거, 때로는 공유하는 거, 내려놓는 것이 미덕일 수 있어. 그래서 많이 베풀 수 있고, 내가 가지고 돈만이 아니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륜과 탤런트도 아낌없이 다 나눠주고 쓰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쓰죽기란 말이 있어요. 네. 쓰죽기가 뭐냐? 네. 돈 많이 남겨놨다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감사하다고 안 해요. 돈은 쓰면 재산이고 남기면 유산이야. 그러니까 유산가로 살 것인지 재산가로 살 것인지 쓰세요. 모으기만 했지 쓸 줄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 쓰고 죽자. 그래서 쓰죽기란 말이 있어요. 네. 어? 그러니까 가진 재산 마음껏 쓰십시오. 가진 물건도 최고를 쓰십시오. 나는 어떤 집에 가서 보면요. 네. 이게 진열장에 고급 찻잔을 이렇게 해놓은 걸 봐요. 네. 그러면 이 찻잔을 언제 쓰려고 이렇게 놓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에 가진 물건 가장 고급품, 가장 좋은 옷, 가장 귀중한 거 쓰십시오. 아껴놓아야 필요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나이 탓하지 말고 까르페 디엠. 오늘 정말 가슴 설레고 행복한 일을 골라서 하세요. 그 다음에 아내가 왕이라는 생각을 하고 아내 말에 충성을 다하고 복종하는 것이 노후 대책이에요. 그 작가님 부부가 그 이제 아내분하고 같이 강의도 하시고 주례도 하신다던데 항상 같이 하시는 건가 활동을? 우리가 방송에 나가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네. 국내 1호 부부 강사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네. 고급화된 네. 업그레이드된 고춘자 장수팔 부부라고 해요. 네. 고춘자 장소팔 혹시 모르시죠? 몰라요. 옛날 방송에 나왔던 유명한 네. 부부가 아니에요. 근데 만담을 했던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옛날 나이 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없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장소팔 고춘자라고 하는데 네. 아무튼 우리가 국내 1호 부부 강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방송도 같이 하고 주례도 같이 해요. 물론 주례도 때로는 혼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나 주례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네. 주례를 하는데 또 우리가 특색이 있다면은 네. 보통 주례할 때 부모한테 회대하세요. 참고 그쵸. 살으세요. 네. 사랑하세요. 네. 하나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 안 해요. 결혼한 사람이 사랑할 줄 모르고 참을 줄 모르고 뭐 부모한테 효자 이건 모르고 결혼한다면 결혼하지 말아야죠. 이건 공자님 말씀 같은 거 않고 우리는 뭐냐. 부부는 다르다. 공주병, 왕자병 건 오늘까지야. 오늘 자고 나면 아저씨가 되고 신부는 아줌마가 돼.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모든 그런 왕자병은 오늘 내려놓고 삶의 현실로 드러난 거야. 부부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게 될 거다. 갈등하게 되면은 때로는 싸워라. 싸우라고 그래요. 부부 주례하면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왜? 부부도 대화예요. 싸움이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이 인간하고 싸워봤던들 내가 얻을 것이 없어 하고 싸움이 안 되면 그건 막 끝 가는 거예요. 싸운 다음에 네. 부부가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싸움 벌어지지 않나요? 싸우면? 두 가지가 다 나와. 오. 그러니까 잘못 싸우지만 네. 금방 말한 대로 멀어져요. 네. 근데 잘 싸우면 가까워져요. 이게 아주 신비해요. 그러니까 잘 싸우면 원리스 하나로 가는 것이고 네. 잘못 싸우면 세퍼레이션, 아이돌레이션 파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부부 싸움을 해라 하는 것이 부부 싸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 싸우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싸움에
어떤 룰을 지키고 싸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책을 줘요. 네. 그러면 거기에 부부싸움은 20개의 원칙을 써놨어. 네. 그러니까 그대로 싸워라. 네. 그대로 싸워도 문제가 되면 너희들끼리 결판을 내지 말고 그래도 문제가 되면 우리한테 와. 그러면 우리가 AS까지 다 해줄 거야. 네. 아프터 서비스까지 다 해줄 거야. 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꼭 그 낭만의 열차 위만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갈등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하고 이런 계곡을 지나고 나서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갈등의 계곡을 겪고 나서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노년의 사랑이야. 그것은 젊었을 때 예쁘고 귀여운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정으로 얽힌 사랑. 예. 그럼 그 싸움의 룰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네. 싸운 다음에 두 가지 가정의 형태가 나오잖아요. 네. 가까워질 수 있고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가까워지잖아, 싸운 네. 다음에. 네. 싸우고서 손해보는 싸움을 하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 결혼을 도박이라고 그래요. 네. 결혼해서 땄느냐 잃었냐. 결국 다 따야요. 네. 따야 한다고. 네. 그리고 도박도 새벽장에 따는 거야. 날 샜을 때. 네. 그냥 그것도 가능하거든. 네. 노년에 따는 게 중요해. 그러면 따려면 어떻게 하냐. 부부 싸움을 해서 이기는 싸움을 해요. 지는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윈윈 게임이 있을 수 있고 네. 제로섬 게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부 싸움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승승 게임, 둘 다 이기는 싸움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90%를 잘했어요. 네. 그러면 남편이 가서 아내한테 조목조목 1, 2, 3, 4, 5, 10 따지면서 90%를 잘못했다는 것을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네. 그러면 아내가 그거 다 따질 때 다 들으면서 어떨까요? 아, 우리 남편 훌륭해. 우리 남편 똑똑해. 그러겠어요? 아니면 속으로? 그래, 너 잘났다. 이니까. 어떨래? 이럴 거겠어요. 너 잘났다 하겠죠. 그러겠죠? 후바지 네. 후자잖아. 네. 근데 90% 내가 잘못했더라도 아내한테 가서, 여보,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그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자기가 90% 잘못한지 아는데 아내가 남편이 와서 잘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 그때도 이 인간아 너 잘났다 그럴 거예요? 아니면은, 아, 내가 시집 하나는 잘 왔지. 내 남편 훌륭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기회 아니에요. 그렇지, 기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지고서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근데 말로 이기고 사람을 잃을 수 있잖아. 네, 네. 그러니까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말로 지고 네.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는 싸움을 하는 거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폭력 쓰지 네. 않는 거예요. 폭력은 정말 나쁜 거예요. 사람은 개돼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혼초에 폭력을 썼다? 그러면 그때 거기서 끝장을 봐야 해요. 다시는 폭력을 못 쓰게 하든지 결판을 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네. 어? 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맞고 살아요. 폭력에는 꼭 이 힘의 폭력도 있지만은 네. 말로 폭력하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받지 않는 거야. 끝장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혼하자. 갈라서. 절대 이런 건 폭력이거든요. 이게요. 네? 그냥 그렇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신혼초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잡는 것이 중요해. 네. 폭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처갓집이라든지 시가댁 피부치를 얘기하면 안 돼요. 피부치를 얘기하면 이건 이중인격의 공격이 돼. 네, 어떤 경우도 피부치 걸어놓지 말고 칭찬할 때는 피부치를 얘기도 좋아요. 당신 솜씨가 장모 닮아서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중 칭찬이 돼요. 네. 어? 근데 너는 장모님 닮아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중 비만이 되는 거야. 네, 네. 어? 그러니까 절대 피붙이 걸어놓지 말고 또 싸울 때 링 안에서 싸워요. 링 밖에 벗어나면 반칙이야. 집 안에서 싸워야지. 싸운 다음에 보따리 싸고 뭐야 친정집으로 가거나 시가댁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안 돼. 절대. 그러니까 링 안에서 싸워야 한다든지 또 과거 얘기하지 마. 오늘 있었던 얘기만 해. 사람이 부부싸움은 과거 감정이 싸워갖고 어떤 조그마한 사건이 대화선이 싸우게 되는 건데 네네. 오늘 그 사건으로만 얘기하고 과거 여자보다는 6.25 때부터 고구려, 신라, 고조선 때까지 올라가. 네. 어? 그리고 한 가지로만 싸워. 네. 오늘 사건 됐던 거 한 가지로만 싸워야지 여러 가지로 싸우면 안 돼. 그 전까지 사각해가지고 국장도 16국장에 갔다면 하나만 상영하지만은 36국장에 가면은 동시상영을 해.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싸우고
싸웠을 때도 시작이 있으면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해. 서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큰 감정이 복받칠 때는 타임아웃을 불어가지고 나 지금 정말 힘들거든. 조금 이따가 얘기하자. 네. 하고 타임아웃을 부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싸웠을 때 그리고 상대방의 아픈 점, 인격을 공격하면 안 돼. 약점을. 약점을 잘 때 그 상대방의 약점이 있거든요. 그 예. 그런 것은 아주 그 결정적으로 그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룰을 지키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것을 지키고 잘 싸우면요. 싸운 다음에 상대를 더 이해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더 친밀하게 되고 행복해 가는 길이 돼. 싸움을 통해 싸움이 축복이 돼야 되죠. 그렇죠? 작가님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인생 후반전 20개 수칙을 하시고 잘 안 싸우시나요? 어떤가요? 싸우시는데 이 안에서 싸우시는 건가요? 물론 젊었을 때 네. 싸웠어요. 네. 젊었을 때 싸웠고 그다음에 이 가정 사역 한 다음부터 이제 많은 것을 이해하니까 싸움이 줄어들었는데 네. 실은 어느 지방에 강의를 하러 가면서 딥한 싸움 갔어요. 네, 네. 근데 강의를 하려니까 이제 풀이잖아요. 네. 호텔방에 들어가서 다 풀었어요. 네, 풀고 강의 시작하면서 딱 얘기했어요. 우리 오면서 딥한 싸웠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다 풀고 왔습니다. 이 말 딱 시작하고서 우리가 강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안 싸울 수 없어요. 인간인데 싸울 수밖에 없죠. 근데 싸워도 이제 어떤 룰을 지키고 싸우니까 네. 싸운 다음에 항상 더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싸움이 빈도가 점차 줄어들지요. 갈등하는 것이 줄어들고, 더욱 이제 이 나이가 되면요. 네. 싸움이 없어요. 그리고 배우자를 이 나이가 되면은 쳐다보면은, 아, 측은 생각, 고마운 생각, 고마운 생각, 아, 고생을 시켰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안쓰러운 생각, 연민의 정이 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70대, 80대가 되면요. 그런 연민의 정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고 뭔가 배우자를 위해서 조금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뭘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해줄까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런 사랑으로 살아갈 때문에 싸움 줄어들죠. 그렇다고 또 때로는 감정이 없어요. 다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예. 끝에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얘기인데요. 네. 우리 손녀딸들이 왔어요. 세배라 그랬더니 아, 저를 안는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줄게 그랬더니 네. 아, 세배를 한다고 하면 그냥 막 웃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이 경선이 이렇게 절을 하는데 저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절을 하고 있죠?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할아버지가 뭐야 좋아서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 머릿속에 지금 돈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쟤들은 머릿속에 그냥 돈밖에 그냥 보이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앞에다가 돈을 100원짜리, 10원짜리, 500원짜리, 그 다음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쫙 놨어요. 네. 절을 딱 한 다음에 주어라. 그랬더니 그걸 주는 거예요. 네. 어떤 돈을 줄 것 같아요? 50,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아니에요. 애들은 100원짜리, 1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을 주었어요. 왜? 쟤들 눈에는 동전만 돈이야. 5만원짜리, 10,000원짜리는 돈이 아니야. 그래서 저걸 보면서 내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쟤들은 동전만 돈으로 아는 거야.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축복을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것이 들 있어요. 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내 울타리를 이렇게 마음을 쳐놓고 이 안에서 뱅뱅 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울타리를 헐어버리면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인생이 실패느냐? 나를 가둬놓고 그 안에서 뱅뱅 돌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고 사는 거야.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은 부부간에도 그렇고 서투르고 미숙한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바보야 결론은 후반전이야. 이 책을 읽으시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허구의 나의 삶을 한번 꺼내가지고 두드려 보세요. 그리고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생의 승패도 그렇고 모든 경기의 승패도
후반전에 달렸어요. 독일 말로 더 엔데 굿, 알레스 굿.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인생은 마지막 장에 웃으면 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 장이 정말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뜻이 있고 그냥 즐겁고 가슴 설레는 일에 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이고 성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시고 또 조던도 하시고 또 인생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 가지고 나이 다 더지 마시고 축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보야 결론은 후반전이야의 저자 두상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